네, 그럼 지금부터 심포지엄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님의 기조연설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조명균입니다.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은 지난 2015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합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명칭으로 거듭단 만큼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연합뉴스의 조성구 사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숙자를 해주신 이낙연 총리님과 각 당 대표님들께도 각별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 부처 장관님들, 공공기관장님들께서도 바쁘신 중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특별 강연을 해주실 존경하는 임동원 장관님을 비롯하여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를 이끌어 주실 분들께서는 최고의 학식과 경륜을 가진 전문가분들입니다. 심포지엄의 주제와 가치, 평화와 공영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 귀빈 여러분, 1년 전 오늘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장에 섰습니다. 당시 저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사적 대전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정부는 국민들의 평화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노력을 믿고 지지해 주셨고 때로는 따끔한 비판을 통해서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했으며 미국과 북한의 정상은 평화를 향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상들 간의 합의를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겨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상황과 앞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도 벌써 절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6월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2018년 첫날부터 전례 없는 속도로 진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6월에는 남북 당국이 수시로 만나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두 차례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21차례의 남북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 방식 또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의 첫날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판문점 선언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분야별 후속회담의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총괄하고 점검하는 회의로서 앞으로 고위급 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데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 인도, 체육, 경제 등 남북관계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있고 남북 대화가 속도감 있게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남북한 간 소통과 협의의 수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서로 상의할 문제가 생기면 남북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바로 만나서 협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남북은 지난주에 실시한 시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보수 공사를 착수하고
남북협의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확정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첫 번째 후속 회담으로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지난 6월 14일 열렸습니다. 11년 만에 마주앉은 남북 군당국은 6.4 합의 복원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합의했습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기본 통로인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도 완전히 복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와 관련하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중에서 가장 먼저 이행된 사항도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과 시설 철거입니다. 앞으로도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은 남북관계 발전을 이끌고 또 뒷받침할 것입니다. 6월 18일에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함께했던 남북 당국자들이 다시 마주앉았습니다. 체육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릴 통일농구대회에서는 평화 통일의 원칙을 최초로 선언한 7.4 공동성명을 남북이 함께 기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은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지난 2월 평창의 추위를 녹였던 남북의 화합은 8월 자카르타에서 더위를 이기는 열정으로 다시 한번 발휘될 것입니다. 두 대 모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6월 22일에는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이 열려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분들과 국민들의 기대에 모두 채워드리지는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근본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남북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은 이산가족들의 전면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고향 방문과 송묘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전면 생사 확인에 대비해서 전수조사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8월 20일 3년 1개월 만에 열리게 되는 상봉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봉인원의 확대와 정례와 상봉 방식의 개선도 북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6월 26일과 28일에는 철도도로협력 분과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은 우선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철도는 7월, 도로는 8월에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내주 7월 4일에는 산림협력 분과회담도 열리게 됩니다. 남북은 공동의 자산인 한반도의 산림과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안들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향후 계획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공동의 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종합계획 또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협업하면서 계속 보완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에 대해서 내외의 기대가 높고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들도 널리 들어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가 높은 만큼 우려하는 말씀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발맞추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라도 협력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합의하고 북미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확인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도 시작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게 적대해온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서 평화를 약속하고 후속 협의까지 합의하였습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상호 선순환의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데 이어서 북부 핵실험장도 선제적으로 폐기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합동군사훈련을 유예했습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방을 멈추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 유해 송환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고위 당국자 간 후속 협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가 다시금 마주 앉아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그리고 모든 주변국과 전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관계 진전이 지금의 상황을 이끌어냈듯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을 통해서 협상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면 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에 부딪힌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도 제시하면서 남북관계 진전과 비핵화 과정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다양한 남북대화의 결과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러 부분에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될 것입니다. 정상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이제부터는 가능한 일들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써 신뢰의 토대를 다져나갈 차례입니다. 올가을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제도화 단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크고 작은 성과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2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내 삶이 달라지는 나라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 또한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생중계 방식을 채택했듯이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을 생생하고 투명하게 보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도 다양한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사업들도 발굴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각계각층 다방면의 교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의 속도에 비해서 민간과 지자체 등의 교류와 협력은 아직까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성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민간과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국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주최해 주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들 또한 북한 언론과의 교류를 희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 언론사들이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남북관계 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6월은 전쟁의 뼈아픈 고통과 평화의 희망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의 참화가 시작되었고 2000년 6월에는 남북한 간 화해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6월에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통해서 평화로 가는 새로운 시작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북한과 미국은 사상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이 분단체제와 동북아 냉전 해체가 시작된 원년으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혀나가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18년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함께해 주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을 해주신 조명균 장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